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나이로 철강업계에서 종사 중이고 기계과를 전공하였습니다. 이전에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직무 능력 향상과 더불어서 이 분야의 최고봉인 기능장에 도전을 해보고자 취득을 결심하였고, 올해 1월 초부터 필기 공부를 시작해서 실기시험까지 약두달반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실기의 경우 법령 부분에서 단순 암기가 많으므로 가급적 필기보다는 실기 위주로 시간을 배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전과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과 후에도 매일 조금씩이나마 강의 수강을 하려고 노력했고 필기 합격 후에도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다음날부터 실기 파트를 수강했습니다. 평일에는 기출문제 한두 회차 정도 학습하고 주말에는 여섯 회차 정도 학습하는 식으로 시간 배분을 했습니다. 독학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한 번에 확실하게 합격하길 원하기도 했고, 의문점을 스스로 찾아봐야 되는 독학하고는 다르게, 인강을 통해서는 같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편하게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인강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경우는 이런 부분은 한 번씩만 빠르게 보고 넘어갔고, 그 중에서도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암기하면서,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면서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24년 1회차에 합격을 했는데, 이번 회차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어려운 회차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령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암기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여러 출제되었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학습했다면, 6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회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강의 중간에 별표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한 부분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강의를 믿고 따라가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 전날에는 그동안 애매모호하게 생각했던 법령 부분들을 위주로 다시 훑어봤습니다. 또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풀면서 잘안 외워졌던 부분과 자주 틀렸던 부분들을 위주로 학습했고, 밤을 새기보다는 충분한 숙면을 취해서 컨디션 조절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론을 바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수강했고, 기출 문제의 경우 배속과 스킵 기능을 이용해서 한 문제 풀어보고 해설을 듣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지만 여러 번 반복하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중복된 문제와 이미 아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므로 시간도 점점 아낄 수 있고, 뒤로 갈수록 모르는 부분 위주로 학습하다 보면은 어느새 완벽에 가깝게 기출 문제를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우 노트 정리에 시간을 크게 쏟지는 않았고, 최소한의 틀린 문제와 답만 기록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기출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풀어보려는 식으로 학습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까먹게 되는 습관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고 치운다는 각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질질 끌지 말고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학습했습니다. 위험물 분야에서 제일 상위 자격증인 만큼 난이도가 마냥 쉽지만은 않지만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결국 적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으셔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락 위험물 기능자 수강생들 화이팅!